이제 최종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블랙미션 총대 연습생의 개인 점수 50% 비율로 산정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컬러미션 유닛 점수 결과는 뭔가 꼭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블리팅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어요.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총대 연습생들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총대들의 점수 하얀 와 컬러 미션 결과 2등이었던 퍼플 유닛의 최종 유닛 점수는 7,306점입니다. 점이었습니다. 과연 컬러 미션 3등인 그린 유닛은 블랙 미션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어떻게든 가장 최하위 등수를 벗어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린 유닛의 최종 유닛 점수는 7,393점입니다. 7,393점입니다. 뒤집었어. 와, 그렇네. 영서가 뒤집었어. 영서가 잘했네. 최하위 등수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다행이었고 팀 순위의 변동을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살짝 뿌듯했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마지막으로 컬러 미션 1등이었던 레드 유닛의 최종 유닛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240점 차이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게 블랙 유닛으로 인해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과연 레드 유닛은 현재 1등인 그린 유닛을 꺾고 베네핏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블랙 팀에서 1등을 못한 저 때문에 베네핏을 못 받을까 봐 계속 불안했어요. 7,648점입니다. 레드 유닛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잘했어요. 레드 유닛의 연습생들에게는 1등이야. 너 1등이야. 잘했어. 1등에서 너무 잘했어. 울지 말고. 100점의 베네핏 점수. 왜 울려? 아니다. 즉, 남이 울면 유닛 우승 베네핏. 헤이, 잘했어. 로아야지. 100점 베네핏. 너가 최초야 지금. 제일 걱정되었던 부분이 점 평가. 처음 결과로 나와서 안심됐었고 그리고 레드 멤버들이 도와주고 계속 응원해줬으니까 베네핏을 얻고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